인포맥스 라이브 야식시장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바리안 리서치의 김형배 연구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좀 목소리 좀 업된 분위기를 좀 만날 수 있을까요? 표정이 좀 좋으세요. 네, 저도 오늘. 일단 톤을 보려고 했거든요. 네. 오늘 어떻습니까? 느낌이. 오늘은 좋습니다. 일단 괜찮습니까? 네, 어제 장부터 간략하게 정말 네.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면 네. 한마디로 말해서 지지부진했던 하루였죠. 어제는. 어제는 뭐 굵직한 이슈도 없었고 또 FOMC 회의록도 별 내용이 없었고 지수도 모두 보합 또는 약보합으로 마감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어저께 성장주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했었는데 네. 한방 먹었죠. 기대만큼은 네. 아니었고 지수와는 별개로 이제 중소형 성장주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하루를 보냈었던 어제는 그랬고 네, 어제는 프리마켓 그랬습니다. 상황은 지금 어때요? 프리마켓 상황은 어제와는 좀 상반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빅테크들을 위시해서 IT 기업들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할 거 없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 어제도 빅테크 기업들은 좋았어요. 좀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안정적인 또 확실하게 이제 좀 도피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에 많이 몰리는 모양이었는데 오늘은 나스닥이 지표를 한번 보실까요? 선물이 0.8%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나스닥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전통적인 가치주인 다우는 0.08%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 중에 하나로는 어저께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법인세를 28% 올리기로 했잖아요. 그 부분을 굳이 28%가 아니더라도 좀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좀 플렉시블한 모습을 보였고 또 한편으로는 일부 이런 뭐 아마존이라든지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 관련 매출 목표를 상향 조정 그러니까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비춰주면서 나스닥 기업들의 부담감을 덜어주는 네, 증세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모습 진행되고 있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그럼 프리마켓 상황 정리를 하고 저희 짚어봐야 할 이슈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일단 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남았을 때 커버를 하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쏟아지는 바이든 행정부의 신재생 지원 정책이라고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게 뉴스가 4개가 나왔어요. 근데 모두 어제와 오늘 나온 뉴스들입니다. 그냥 정말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치 신재생의 목숨을 건 그런 마냥 정책들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가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 상향입니다. 이거는 2005년 탄소 배출 대비해서 2030년 탄소 배출을 얼만큼 줄이겠다라는 목표치인데 오바마 행정부에서 2005년 대비해서 2030년에 25%에서 28% 정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공약을 걸어놨었거든요.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50에서 53% 늘리겠다. 우리는 더블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4월 22일 날 이제 기후 관련해서 회의가 열리거든요. 많은 뭐 독일의 메르켈 총리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 바이든 대통령 포함해서 만나는 회의가 있는데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50에서 53%로 상향을 하겠다를 발표를 할 거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의 전력 공급량이 100이라고 치면 그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뭐 태양광 풍력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4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40% 가지고는 2030년 바이든이 제시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80%는 돼야 된다. 40%가 아니라 80%를 신재생으로 채워야 된다. 네. 그러려면은 10년 동안 정말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발전에 대한 투자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비단 이번 인프라 부양책이 아니더라도 계속되는 투자가 기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전기차 구매 지원금 8년간 100조라고 했는데 이거 지난주에 제가 전기차 인프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8년 동안 174조 원 투자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174조 원이 어디에 얼마가 쓰일 건지는 그때 제가 말씀 안 드렸죠.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미국의 교통안전국에서 서류가 유출이 됐어요. 아. 네, 중간에 유출이 된 거를 폴리티컬한 언론사에서 이제 빼돌려서 보도를 했는데 전체 174조 원 중에서 100조 반 이상이 전기차 구매 리베이트 지원금으로 쓰겠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게 특별한 것은 지금 테슬라랑 GM은 이 전기차 구매 지원금 7,500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한 푼도 못 받고 있거든요. 테슬라랑 GM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누적 판매량이 20만 대를 넘어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전기차 기업이야. 너희들한테 보조금을 줄 필요 없을 것 같아. 다른 기업들은 주는데 얘네들은 안 주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폐지가 될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루머예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폐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최고 지금 좋은 뉴스라고 치면 거진 한 10년 동안 아예 그냥 모든 전기차 기업들에게 7,500불을 주던지 그 7,500불도 아예 만불로 상향을 조정하던지 그 정도까지 거론이 되고 있다. 8년 동안 100조를 지원해주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많은 돈이 전기차 인프라에 투자가 될 것이다. 100조라고 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체감이 안 될 정도예요. 많은 돈이죠. 네. 그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재생 세액공제 8년간 400조라는 것인데 제가 그때 인프라 말씀드렸을 때 이것도 세액공제액이 2022년에 만료가 된다. 그 신재생 관련된 투자세액공제, 생산세액공제가 2022년부터 만료가 되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이거를 10년 동안 2032년까지 연장을 시키겠다. 이 뜻을 밝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는 그때 발표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워싱턴포스트의 기사를 보니까 8년간 400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이걸 10년을 늘리면 500조 정도. 그러니까 1년에 50조 정도를 신재생 기업들 또 전기차 기업들에게 세액공제액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정말. 모든 게 다 10조, 100조 이런 단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유 기업향 정부 지원금 중단. 이것은 어저께 이제 제너럴 옐런 재무부 장관이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이런 석유 기업들한테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거든요. 이게 정확한 액수가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10년 동안 35조. 네네. 앞으로 10년 동안 35조 원이 이 석유 기업들한테 들어갈 거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중단시키겠다. 그래서 이걸 이 돈을 뭐 정부에서 먹겠다 이게 아니라 고스란히 신재생 기업들에게 투자하겠다. 신재생 세액공제 제가 옆에 세 번째 적어놨던 세액공제도 해주고 또 전기차 기업들에게 지원도 해주고 또 발전 기업들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관련 기업들에게 지원해주는 돈으로 돌리겠다. 이 이야기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어제와 오늘 쏟아진 뉴스입니다. 네, 이런 뉴스를 보고 채팅창에서 우리 이호석 팀장님도 달러 자산 바이콜이다 이렇게 또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이호석 팀장님 오셨네요. 네. 네. 전기차 신재생 이 단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리가 굉장히 숫자를 크게 계속 들을 만한 산업이겠네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관심이 많을 거고요. 네. 거의 목숨을 걸고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네. 봐도 사실 무관하다. 저는 좀 이렇게 세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숨 걸고 공부하면 저희도 돈도 많이 벌 수 있나요? 목숨 걸고. 네, 김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알고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아 근데 네.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뉴스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태양광 기업들 주가는 좋지 않았어요. 네. 네 사실 왜 그럴까요? 뭐 그걸 제가 모른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최근 좀 농담입니다. 해주시면 네네네.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일단 성장주들의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을 일단 베이스로 깔아둬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시장은 이 바이든이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될까? 이렇게 세게 나오는데 너무 세게 나오는데 생각보다 이게 과연 될까라는 의심을 아직 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바이든의 정책들에 대해서 많이 보다 보니까 또 제가 뭐 길게 말씀드린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통과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거든요. 길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예전에 저희 대표님 오셨을 때 네네네. 민주당이 50석 지금 공화당이 50석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부통령이 오케이를 하면 또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리컨실레이션이라는 꼼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네네네.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1년에 딱 두 번밖에 설 수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네. 근데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 그분의 보좌관들이 이제 한 번 더 쓸 수 있는 꼼수가 법을 살펴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년에 세 번 쓸 수 있는 꼼수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국회에 자기들이 들고 가서 이거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좀 봐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네. 국회에서 엊그저께 최종 통보가 나왔는데 된다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세 번의 리컨실레이션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아직까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바바리안 리서치에서는? 근데 저도 네. 조금은 걱정이 되는 게 어쨌든 민주당이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 한 명 이탈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에는 큰 이탈표가 없는데 세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를 28% 인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6명에서 7명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좀 다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 시장도 굉장히 믿을만 할 것 같지만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통일이 돼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탈이 돼 있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조금은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작년이랑은 확연히 좀 다른 시장. 작년에는 정말 기대감만 조성이 되면 그냥 랠리를 펼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아무래도 작년 같은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 좀 도장 찍는 모습까지 봐야 네. 좀 랠리가 나올 것 같다. 네, 그런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어떤 내용 저희가 알아야 될까요? 아, 기다렸어요. 투자 아이디어 가져오셨네요? 드디어. 아, 제가 오늘 기다려지는. 네네. 네. 설명드릴 기업은 아 기업 그 산업과 기업은 반려동물 산업입니다. 혹시 두 분은 뭐 고양이라든지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가요? 저는 당장 키우고 있진 않아요. 지금은 키우고 있진 않지만 전 어릴 때 강아지와 늘 같이 끼고 살았었거든요. 너무 좋아하죠. 반려동물. 싫어하시는 분들 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는 예, 아, 제 주변에는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좀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냥 전 글로벌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왜 그럴까 한 두 가지 정도 요인을 찾아봤는데 첫 번째 요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 또 뭐 우울증에 걸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힐링 수단으로 반려동물 양육을 선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그동안 직장에 다니느라고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뭐 반려동물을 혼자 집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반려동물을 못 키웠던 분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락다운되고 또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아이참에 나도 반려동물 한번 키워봐야겠다. 평생 소원이었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아이들도 집안에 계속 뭐 버려졌다라는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만 집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있자, 네, 방치됐다. 네. 아,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선물을 줘야겠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또 두 번째로는 밀레니얼 세대 약진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있고 저의 아버지 세대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고 그다음에 지금 40대 분들이 X세대고 또 20, 30대 분들이 밀레니얼 세대 이렇게 세대가 나뉘잖아요. 근데 밀레니얼 세대가 이 앞에 두 세대에 비해서 반려동물에 돈을 쓰고자 하는 의지가 훨씬 높아요. 제가 하나의 설문조사를 예시로 들어들면 뭐가 있을까요? 경제적 어려움이 만약 처했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에 쓰는 돈을 줄이지 않겠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설문조사 결과 중에 하나가. 근데 베이비붐 세대는 여기에 20에서 30%만 줄이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밀레니얼 세대는 50에서 60%가 줄이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에 국한된 미국에 얘기죠? 국한된 얘기죠. 네. 저는 한국 잘 몰라요. 네, 왜냐면 한국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은 게임하고 게임에서 더 바쁘셔가지고 사실은 강아지 고양이 네 강아지 고양이 그렇게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오히려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강아지 반려동물을 네. 많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미국은 의외네요. 미국은 밀레니얼 세대가 훨씬 반려동물을 높아요. 좋아하는 네네. 거군요. 이거는 어떤 뭐 기업에서 나오는 설문조사건 또는 뭐 증권사에서 나오는 설문조사건 일반 뉴스에서 나오는 설문조사건 다 공통된 특징입니다. 아, 밀레니얼 세대가 그 전 세대라고 해야 되죠. 그 나이 많은 세대에 비해서 더 돈을 쓰고자 하는 의지가 높습니다. 네. 그런데 2020년부터 이 밀레니얼 세대가 미국 인구가 전체 3억이잖아요. 밀레니얼 세대가 7,200만 명이 되면서 그 어떤 세대보다 인구 수가 많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반려동물에 돈을 많이 쓸 의지를 갖고 있는 세대가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세대가 됐으니까 인구학적으로 반려동물 산업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이게 두 개가 제가 봤을 때는 메인이고 또 그냥 여러 가지가 정말 반려동물 키우고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정의석 이사님 나와서 미국의 집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 전에 맞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도시가 뜨거운 게 아니라 다들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외 지역으로 나가잖아요. 다들 아파트에서는 반려동물 키우기 힘들었던 분들이 교외를 나가면서 내 집 사면 나가면서 반려동물 키우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정말 여러 가지로 매크로 환경 자체가 반려동물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최소한 미국에서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그 위원님 딱 준비해 오신 기업을 문의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런가요? 기업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 설명을 제가 빨리 해드릴게요. 네. 제가 크게 세 개의 섹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반려동물 용품이랑 사료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기업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반려동물 전문 제약사, 반려동물 전문 진단 기기를 만드는 회사들 이런 기업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금 한국에서는 생소할 수도 있지만 반려동물 보험사 네, 이렇게 세 개의 섹터에서 제가 1등 기업들 6개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먼저 제가 설명드릴 기업은 추위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반려동물 용품 업계 아마존이라고 적어놨는데 반려동물 용품을 파는 이커머스 업체예요. 뭐 사료, 장난감, 배변 패드 할 거 없이 정말 모든 걸 다 팝니다. 아마존에서도 반려동물 용품을 팔고 있는데 아마존보다 매출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긴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기업이고 포인트는 3개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코로나 이후 이커머스 수혜라고 적어놨어요. 코로나 이후에 단순히 반려동물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이분들도 어쨌든 집에 갇혔잖아요. 동물이랑 자기가 좋아하는 반려동물이랑 같이 갇혔잖아요. 근데 나가서 사기에는 뭘 살 수는 있지만 얼마치다 물 열어서 살 수는 있지만 2시간, 3시간 줄을 서서 사료를 사야 되고 장난감을 사야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 모든 수요가 다 온라인으로 간 거죠. 그래서 온라인이 굉장히 화랑을 이루게 되고 반려동물 이커머스 코로나 수혜를 두 번 연속으로 입은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커머스 수혜가 상당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자꾸 설문조사 결과 갖고 오는데 또 모건스탠리 밑에 알파와이저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설문조사를 크게 했었는데 결과를 보면 응답하신 분들이 한 40% 정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커머스로 반려동물 용품을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만큼 계속 구입을 할 것이다. 40%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생각보다 많은 수치거든요. 그리고 거의 85% 정도는 한번 해보니까 너무 좋다. 너무 편하다. 너무 편해서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반려동물 이커머스를 이용할 생각이 있다라고 밝혀서 물론 코로나만큼의 이제 엘리베이트된 수준은 유지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전기배송 서비스 대성공, 여기 아마존에 없는 감동, 감성을 선물한다라고 써놨는데 쿠팡 저 개가 감동하는 건가요? 주인이 감동하는 건가요? 주인이 감동하는 겁니다. 네. 네, 주인이 감동하는 겁니다. 쿠팡 좀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기배송 서비스도 익숙하실 것 같아요. 2주에서 한 달 정도 사료를 제공받고 그리고 소비자는 대신에 5%에서 15%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사료라든지 그런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죠. 근데 굉장히 대성공을 했어요. 지금 추위 매출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68만 원이 이 전기배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전기배송 한다 받아라 우리 이거 한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너무 좋다 이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 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에 없는 감동을 선물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주요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한번 잠시만요. 추위 홈페이지인가요? 아니요. 반려동물 생 이거 좀 붙여줄 수 있을까요? 네. 추위에는 이런 식으로 손글씨를 써서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네, 이게 다 손글씨입니다. 이걸 담당하는 직원들이 여러 있어요. 심지어.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근데? 네? 가능한 일이에요? 일일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일일이 생일이나 뭐 새끼를 낳았거나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다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랜덤으로 추려서 손글씨를 써주는 경우가 있고 또 손글씨뿐만이 아니라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직원들도 따로 있어요. 동물화를 그려주는 직원들도 따로 있고 이벤트 있긴 네. 있네요. 그렇죠. 이벤트를 해주는 그런 직원들도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게 추위는 심지어 미국의 SNS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을 자주 돌아다니다 보면은 추위의 커스터머 서비스가 너무 좋다, 너무 감동적이다라는 그런 반응들을 정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박스 포장 같은 것도 이런 이벤트에서는 정말 섬세하게 포장을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배송도 빠르고 다 좋긴 하지만 저것도 섬세함은 없잖아요. 그걸 보면서 막 감동을 서비스에 감동을 느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추위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말 가끔씩 이 추위를 이용하면 너무 감동인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혹시 저 추위에 반려동물 그 키우시는 견주라고 할까요? 주인들의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 추위를 쓰고 있는지 그런 숫자도 있나요? 그런 숫자는 계속 제가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네. 뭐 얼마나 있을지 네. 너무 좋은 서비스라고 한다면 네. 갑자기 제가 질문을 난데없이 드려가지고 당황하셨네. 아니요 그 부분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있으면 나중에 예약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0명의 개주인 중에 한 명밖에 아직 안 쓰고 있다 이러면 정말 되게 기대가 될 것 같고요. 침투율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네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온라인 이 반려동물 업계에 온라인 침투율이 3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고스란히 여기에 대입을 시킨다면 전체 반려동물
견주들 중에서 한 3명, 10명 중에서 3명 정도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성장의 갭이 훨씬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댓글 올라왔어요. 열매님 숫자 집착 제가 좀 죄송합니다. 네. 다음으로 가시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는 네. 온라인 약국 사업을 개시를 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병원에 가서 동물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오면 미국은 되게 넓잖아요. 진짜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국으로 다시 차를 타고 가져가서 거기서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또 약국에 만약에 줄이 서져 있으면 계속 기다려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추에서 어떤 솔루션을 내놨냐면 그러면 그냥 동물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와서 온라인으로 입력을 해라. 그럼 우리가 이틀 내에 그 약을 너네 집까지 보내줄게. 이렇게 해서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그런 사업을 도입을 했고. 사실 이거는 매출 성장도 매출 성장이지만 좀 이 온라인 약국 사업이 마진이 일반적인 반려동물 이커머스보다 50%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수익성 개선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게 페코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변화 중인 반려동물 용품 오프라인 샵이라고 적어놨는데 미국 내에서 이런 큰 반려동물 용품 매장을 1,450개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샵입니다. 이 기업도 포인트를 한 3개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포인트가 제품 차별화 전략 성공이에요. 2018년에 CEO가 새로 부임을 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려 저는 이 CEO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CEO가 새로 부임을 했는데 조금 사업이 신통치 않은 것 같으니까 어떤 차별화 전략을 도입을 했냐면 우리가 자체 개발한 상품 첫 번째, 두 번째는 프리미엄 제품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추이라든지 또는 월마트라든지 타겟 그런 슈퍼나 온라인 샵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품 그런 상품들로 꾸려놓으면은 소비자들이 훨씬 이 페코의 반응이 좋아질 것 같다. 네, 그렇게 해서 2020년 기준으로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겨울 기준으로 전체 그 매장에 상품이 100개가 있으면 70개가 직접 개발한 상품 프리미엄 상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마지막으로 쉽게 구할 수 없는 제품 그렇게 이루어져가지고 소비자들의 평이 굉장히 좋아졌다. 턴어라운드를 일으켰다. 그 점이 첫 번째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한발 빠른 이커머스 투자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2019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이 100이면 이커머스 매출은 7%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20년에 이 비중이 15%까지 올라옵니다. 물론 15%가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두 배 이상 성장을 했고 그리고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게 물류 투자를 이커머스를 투자하면서 물류 투자를 정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위도 당일 배송 서비스는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고 있습니다. 당일 배송 서비스를. 그래서 전체 이커머스 거래가 뭐 100건 이루어지면 30% 정도는 아침에 주문하면 바로 점심이나 저녁에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미국의 배달의 민족이죠. 도어대시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우리 지금 30%밖에 안 되고 있는데 1년 내에 50%까지 올릴 것이다. 그래서 정말 빠른 배송을 통한 이커머스 강점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자기대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는 매장 내 병원 입점 후 시너지 효과라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1,450개 매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00개 매장에서 안에 그 병원을 넣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이 미국인들이 가장 어떤 반려동물 용품을 구매를 할 때 믿고 의지하는 소스가 수의사들이라고 해요. 병원에 가서 그분들이 그분들 이 제품이 좋은 것 같아요. 또는 뭐,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에 가장 많이 좌우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군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그런가요? 걔한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요. 네, 의사 말을 들어야죠. 네. 한 100명 정도의 미국인들이 계시면은 그 중에서 한 60명에서 65명은 수의사의 의견을 가장 넘버원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병원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수의사를 페코에 고용을 해서 만약에 병원에서 이 병원의 치료를 받고 수의사한테 그럼 사료는 뭐 먹어야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페코 직원이니까 당연히 저쪽에 있는 뭐 우리 저쪽 매장에 있는 뭐 A 사료가 제일 좋아요. 뭐 B 사료가 제일 좋아요. 뭐 C 장난감이 가장 안전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병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미용센터 뭐 여기 사진에 나와 있지만 또 뭐 트레이닝 센터, 그러니까 강형욱 씨 같은 분들 운영하는 그런 것들도 다 이 매장에 넣어서 올인원, 적어도 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뜻을 CEO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갈 길이 바빠서 지금 준비하신 기업 다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있고
그뭐 사료면 사료, 의약품이면 의약품 이렇게 특화된 기업들도 있는지 궁금해요. 네. 준비하신 내용 중에 있을까요? 다음 기업이 바로 사료 아, 기업입니다. 딱 좋네요. 네. 아, 네. 신기가 있으시네요. 네. 아, 다음에 제가 설명드린 기업은 일반 사료 기업이 아니고 프레스펫이라는 프리미엄 동물 사료 1위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는 정말 간단합니다. 프리미엄 제품 성장이 가장 좋다라는 부분인데, 일반 사료, 우리가 그 시리얼 같은 건조 사료 있잖아요. 동물들이 먹는. 그 사료의 성장률이 2020년에 가장 낮게 나왔어요. 이게 정확한 수치가 나온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5%가 나왔다. 일반 사료 성장률이 5%가 나왔다라고 하면, 신선 사료, 냉장 신선 사료. 그쪽 성장률이 한10% 정도 나오고요. 조금 더 높게 나오고요. 이 프리미엄 동물 사료. 냉장 신선 사료인데 정말 우리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 것 같은 그런 프리미엄 사료들 있잖아요. 영양분까지 다 고려를 했는 그런 사료들이 성장률이 3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료 그 섹터 중에서는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부분이 이 프리미엄 동물 사료라는 부분이고, 이거는 반려동물이 거의 이제 가족처럼 되면서 또 자식처럼 되면서 먹는 것도 좀 마치 내 아들, 딸이 먹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먹여야 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 프리미엄 제품 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제로 회사에서 얘기를 하기를 제가 이 왼쪽에 사진 띄워놨잖아요. 이 왼쪽에 사진이 3월 첫째 주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3월 셋째 주 사진인데, 3월 첫째 주에 이게 그냥 비워놓은 게 아니라 물건이 없어서 그냥 없어도 못 파는 수준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없어도 못 파는 수준. 어머. 네, 그래서 그나마 3월 셋째 주에 똑같은 매장에서는, 아, 그 조금 더 건너떨어진 매장에서는 좀 채워놓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좀 텅텅 비어 보이죠. 아니, 다른 설명보다 그냥 이 사진으로 딱 그렇죠. 설명이 예,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생산량이. 물론 이제 그러니까요. 2월 달에 폭설이 오면서 생산이 좀 지연이 되기도 했지만, 그거를 감안하고서라도 회사에서 계속 수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생산량이 수요를 맞춰주지 못하고 있어.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건 제가 그냥 농반 진반으로 넣어놨는데, 얼마 전에 홍석천 씨도, 연예인 홍석천 씨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하시고 회사를 차려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홍석천 씨가 뭐 그런 정체성 뭐 그런 걸로 유명하지만, 그거보다는 굉장히 돈 내는 사람 잘 만든 분이시잖아요. 네, 그런 걸로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홍석천 씨 물건 한번 투자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냥 농담입니다. 네, 그런 네. 부분도 있고,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기업은 조에티스 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글로벌 1등 반려동물 전문 제약 기업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2013년에 화이자, 백신 개발한 화이자 자회사로 있다가 분사를 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M&A를 추진하면서 이제 1등으로 올라온 기업인데, 다른 부분도 다른 부분이지만 이 피부 질환이라든지 구충제 쪽에서 입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보통 반려동물 이런 약품들은 블록버스터 약물이다라고 하면 연 매출이 천억 넘어가면 블록버스터 약물로 취급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조에티스는 그걸 13개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기업도 10개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조에티스만 13개예요. 그 정도로 압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제가 동물병원을 갈수 없다 적어놨는데, 이 앞에 아이덱스랑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아이덱스라는 기업은 동물병원,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병원에 가면 진단 기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피를 뽑는다든지 하면 그거를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검사하는 기기들을 만드는 기업이고, 또 진단 검사를 대행해주는 모든 병을, 뭐 희귀병 이런 거는 일반적인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더큰 병원에 맡기든지 아니면 이런 아이덱스 같은 기업에 의뢰를 하는데, 그거를 수행해주는 기업이고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최소 70%, 거의 독점 기업이에요. 미국 시장에서는 글로벌도 1위인데, 글로벌 점유율은 제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고, 미국 시장에서는 최소 점유율 70%는 거의 독점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 동물병원 중에서 70%는 다 이 회사의 기기를 쓰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동물병원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적어놨는데, 네.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고 미국에서 정확하게 집계하는 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 가지 소스들을 종합한 결과 평균적으로 반려동물의 1,100만 마리가 더 양육이 됐다고 해요.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반려동물이 미국에서 1,100만 마리가 더 늘어났다고 해요. 와,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네. 근데 그중에서 약 80에서 85%가 어린 강아지들, 조그마한 퍼피들, 어린 고양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어린 고양이와 강아지들이 동물병원에 안갈 수가 없죠. 계속해서 예방접종도 맞아야 되고, 또 이런저런 검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원래 몇 명인데 몇 마리인데 1,100마리가 1,100만 마리가 늘어난 건가요? 전체 퍼센트로 계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잠시만요. 전체 그, 미국 가구가 네, 아니 그 그러니까 사고 나면 그러면 지금 여기는 네. 이 기업은 지금 네네. 시장 점유율이 70%인데 네. 1,100마리의 약 구충제와 마리. 진단은 네, 70%를 얘가 하게 될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전부 다 시키진 않겠지만 엄청나네요. 그렇죠. 네. 미국의 가구가 1억 3천만 가구인데 네. 그 1억 3천만 가구가 평균적으로 1.6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제가 뭐 지금 손으로 계산을 해야 되나? 네. 한 2억 마리. 2억 마리 정도 되나요, 그러면? 네. 네. 2억 마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1,100만 마리가 늘어난 거죠. 그렇게 와, 해석하면 엄청나네요.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인구도 우리는 감소하는데 감소한다고 증감이 안 나오는데 저기는 네 반려가 저렇게 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죄송합니다. 조에티스랑 아이덱스는 사실 뭐 엄청난 모멘텀이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제가 굳이 여기 그래프를 띄워놓은 건 조에티스 같은 경우에 지난 5년 동안 한 4배 정도 굉장히 꾸준하게 물론 뭐 2018년 말에 미중 불평등 터지고 조금 내려갔고 2020년 3월에 코로나 터지고 내려가긴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와서 계속 올라오죠. 아이덱스도 마찬가지. 말씀하시죠. 아니 네. 동물약 이야기를 하니까 새벽별님이 엘랑코는 별론가 안 찍으셨다고 약간 시무룩해 하고 계시거든요. 아 엘랑코요. 네,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엘랑코는 그 2018년에 또 엘라이 릴리라고 굉장히 큰 제약사에서 분사를 해서 2019년에 바이엘 그 아스피린 개발하는 회사의 동물 사업 부서를 인수를 해서 지금은 2위 기업이에요. 조이테스가 1등, 엘랑코가 2등. 근데 엘랑코는 조금 조이테스에 비하면 매력이 없는데 모멘텀이 좀 많아요. 2021년에 반려동물 관련된 신약을 3개를 내놓고 또 가축들, 소, 돼지 이런 신약을 5개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회사 역사상 이렇게 많은 신약을 한 번에 내놓은 적이 없었는데 8개를 한 번에 발표를 하면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그중에서 만약에 제가 정확하게 어떤 약들이 나온지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죄송스럽지만 그중에서 한두 개 정도 블록버스터 약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 주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좋은 평가? 네. 긍정적인 전망? 네. 네. 좋은 시그널로 이해도 되는 거죠? 제가 근데 그 8개 안무를 8개 안무를 살펴보진 않았어요. 네, 그거 제가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다음에 또 후속으로 네, 제가 한번 AS를 해드릴게요. 네, AS 엘랑코에 대해서는. 네, 네. 아, 이게 제약회사들도 되게 많아요. 뭐 코베트러스, 뭐 조메티카 이런 기업들이 정말 많은데 어쨌든 조에티스가 대장주입니다. 네, 이어가 볼게요. 네, 아이덱스도 지난 5년 동안 한 6배 정도 이렇게 정말 꾸준하게 오르는 기업들. 동물병원 이 코로나를 굳이 감안하지 않고서라도 반려동물은 사실 성장세에 있던 그런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이티스랑 아이덱스는 그런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싫어하시는데 그래도 좀 꼬박꼬박 뭐 20% 30% 40% 연의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업들을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트루페니언이라고 최근에는 근데 한국에도 좀 이 반려동물 전문 보험이 좀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이제 반려동물 보험 서비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올스테이트라고 일반적인 보험사가 있는데 그 기업이 점유율 1위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트루페니언은 전체 점유율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포인트를 역시 또 3개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미국 침투율이 2% 영국이 25% 적어놨는데 미국 전체 그 2억 마리 정도 되는 반려동물 중에서 아직 보험에 가입한 반려동물은 2%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영국으로 가면 25%고 제가 여기 적어두지 않았지만 북유럽 평균은 거의 10%가 되고 있고 네덜란드랑 프랑스는 5% 6%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낮아요 미국이 지금. 미국이 너무 얼리 스테이지인 거예요. 반려동물을 그렇게 사랑하는 뭐 밀레니얼 세대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이런 미국 보험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이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는 네. 이 사업이 정말 정말 얼리 스테이지다. 그만큼 더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렇죠. 네, 최소한 프랑스만큼만 되더라도 3배 성장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남겨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거대 보험사들과의 협업 효과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2018년에 스테이트팜이라는 회사 또 2020년에 애플락이라는 회사 이 두 개의 보험사들과 협업을 하면서 이 회사들의 전국 영업망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업을 전국적으로 굉장히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그쪽에서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애플락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회사인데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입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드루페니언 CEO가 애플락을 사용해서 일본 진출을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 사업을 내년 정도에 실시를 할 예정이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네. 네. 말씀하십시오. 마지막 부분은 직장인 보험 시장 고성장 전망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개인이 가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입을 하면 제 강아지만 보험 혜택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에서 가입을 하면 연합뉴스 종사자 모두가 이 트루페니언 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게 직장인 보험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특히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힙한 분들이 반려동물을 워낙 많이 키우다 보니까 뭐 구글, 트위터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반려동물에 좀 집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자연스럽게 반려동물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늘었다 그래요. 작년만 해도 반려동물 이 가입에 대해 문의만 했던 기업들이 2019년 대비해서 한 3배, 4배가 늘었다. 그렇게 이 트루페니언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수요가 나오면서 한 번 또 가입을 하면 개인이 가입하는 것보다 덩어리가 엄청 크니까 고성장할 수 있고 매출도 한 번 팍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개 포인트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잘 들었어요. 지금 채팅방에서도 바바리안 리서치의 정보 정말 자세하고 수준이 다르다. 너무 유익하다. 네. 너무 지금 칭찬 일색인데요. 이런 질문도 아까 있었는데 반려동물 키우신 지 너무 잘 아셔서 궁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저 예전에는 키웠었는데 네. 한 5년 전까지 키웠었는데 지금은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역시 그래도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더 진짜 깊이 있게 오늘 너무 잘 들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 해외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요. 바바리안 리서치의 블로그와 유튜브, 텔레그램에서 또 다양한 정보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바바리안 리서치의 김영배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